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장마의 한가운데에서 빗줄기보다 강렬하고 비바람보다 시원한 축구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홍익대와 세경대의 맞대결 구원 3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민규입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익대입니다. 권윤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김준민, 임재문, 신성학, 노영민, 최현우, 안영, 김도현, 이동규, 안준규, 오윤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세경대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준혁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이응희, 오시영, 최강타, 김희원, 최정수, 성경근, 김민우, 이준희, 박성규, 박민음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을 했고 서로 손뼉을 맞추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민음 선수가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홍익대, 화면 오른쪽에 세경대입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에더 뒤로 올랐습니다. 터치 이후에 앞쪽으로 밀어주고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오! 골대를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여전히 박스 안쪽인데요. 세컨볼 다시 한번 가져가고요. 후방으로 볼을 돌립니다. 세경대 선수들도 일부 라인을 올리면서 들어갔는데요. 뒤쪽 통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닫게 반대편. 자, 하지만 확실히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슈팅 기회를 헌납할 뻔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 헤더 머리에 맞췄는데요. 바운드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자, 볼 뺏어냈고요. 박스 안쪽까지. 지금은 슈팅까지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도현 선수가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계속해서 홍익대는 벤치적인 플레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하지만 골대 뒤로 벗어나고 맙니다. 이른바 주접 댓글. 수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장면에서 직접 갑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롱스로인 던져줍니다. 박스 안쪽 뒤로 흘렀습니다. 헤더 멀리 가지는 못했고 달려오면서 골대 옆으로 벗어납니다. 머리로 패스를 연결해주고 있고요. 세경대가 공격을 이어가 봅니다. 왼쪽에서 박성규 한번 접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측면으로 일단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스루인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던져줬고요. 다시 건네받고 곧바로 크로스 올립니다. 반대쪽 헤더 세컨볼입니다. 그 장면 그대로 때립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권윤수의 세이브. 수비가 한 발 앞서서 커트. 원터치로 간결하게 전개하고 있는 세경대인데요.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박성규 하지만 태클 끌어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운데로 볼이 넘어왔고요. 세경대의 공격 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직접 갑니다. 골대 위로. 지금은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용인 선수의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흘러나온 세컨볼 홍익대가 가져갑니다. 뒤에서 안준규 왼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헤더 옆으로 벗어납니다. 활처럼 휘는 크로스였고 캡틴 최현우가 수도에 들어가면서 헤더를 시도해봤는데요. 일단 이 크로스의 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원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머리에 맞추는 움직임까지 최현우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안영 옆으로 내주고요. 먼 거리 일단 측면 열어줍니다. 임재문 뛰어보냅니다. 골키퍼 펀칭. 세경대가 밀어내는데요. 중간 커트 그대로 먼 거리 슛. 골대 위로 벗어납니다. 자,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홍익대와 세경대의 16강 전반전 맞대결은 0대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세경대, 화면 오른쪽에 홍익대입니다. 옆으로 건네줍니다. 최현우 핑계 돌아서 오른쪽으로 폭을 벌려주고요.
임재문 사이 공간 보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 골대 옆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길게 던져줍니다. 헤더 공익대가 터치를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튀어 올랐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동규입니다. 이동규 솔로 플레이를 이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접고 이동규 옆으로 벗어납니다. 이동규 선수가 솔로 플레이에 방점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비껴갑니다. 여기서 볼을 끌어낸 이후에 폭발적으로 질주를 시도했고요. 박스 안쪽에서 한번 접어두고 왼발 마무리였는데요. 최현우 올려줍니다. 헤더 옆으로 벗어납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입니다. 안쪽 접고 들어옵니다. 수비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측면에서 반대편 길게 올려줍니다. 왼발 뒤로 건넵니다. 김준민. 자, 패스가 약간 강했는데요. 여기서 태클 볼 빼앗겼습니다. 세경대의 역습입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오른발. 자, 골키퍼 잡았다 놓쳤는데요. 재빠르게 다시 잡아냅니다. 권윤수 볼을 빼내나요? 일단 홍익대가 솔건 가져가고요. 옆으로 건네줍니다. 다시 한번 뛰어보냅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옆에서 터치됐고 박스 안쪽 오른발 골! 홍익대가 드디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박스 안쪽 혼전 상황이었는데 오른발 슈팅 골포스트 맞고 들어갑니다. 90분이 되기 직전에 득점. 홍익대가 계속해서 세경대 골문을 두들겼던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캡틴 최은우가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김준빈 선수가 일단은 앞쪽으로 넣어줬고 최은우 선수가 발을 갖다 댔어요. 김준빈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시켜줬고 마지막 마무리는 캡틴 최은우였습니다. 스코어 1대0. 가운데를 거쳐서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고원 관광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 제19회 1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홍익대와 세경대의 16강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0. 홍익대가 승리를 거둡니다.